꿈틀꿈틀하죠. 이 녀석들을 한번 살려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숙성꿀죽이 안승재입니다. 비 오면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피를 쫄딱 맞고 완전히 죽은 듯 있는 벌들이 많네요. 아이고, 이렇게 비를 쫄딱 맞고 있습니다. 자동차 로프인데, 얘도 죽은 듯 있죠? 네. 이렇게 한 마리 한 마리 모아놓은 게, 와우, 완전히 종이컵 한 컵이 됐습니다. 종이컵 한 컵. 꿈틀꿈틀하죠? 이 녀석들을 한번 살려보겠습니다. 한 마리라도 더 살리기 위해 꼼꼼하게 살펴봅니다. 주변을. 트럭 옆에 한 마리라도 더 살려보려고 조심조심 찾아보고 있습니다. 종이컵 거의 3분의 2컵 정도가 되네요. 와우, 여기는 한무더기가 완전히 죽은 듯이 붙어 있네요. 다 움직이는 애들입니다. 살아있는 애들. 피 맞고, 피 쫄딱 맞고. 이 녀석들, 집에를 들어가야지. 왜비 맞고 죽으려고 한 데서 있니? 그래도 흑성 꿀죽이 한 마리라도 살려보려고 모아주고 있습니다. 이 녀석들은 왜 집에, 비 오면 집에 들어가야지, 집에 안 들어가고 이렇게 객사를 하려고 이렇게 했을까요? 네. 녀석들, 벌을 한 마리라도 더 살리기 위해서 벌통으로 가져가 보겠습니다. 자, 요 벌통에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벌들하고 사이좋게 잘 지내고 동료들 잘 보살펴줘. 여기 벌통에다가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쏟아줬습니다. 한 마리도 없죠? 아까 한 마리 붙어 있었는데 한 마리까지 쏟았습니다. 온도를 잘 유지를 해서 동료들하고 잘 사이좋게 지내고 한 마리도 죽이지 말고 잘 살려줘라. 알았지? 네, 이제 조금씩 움직이고 있습니다. 이제 뚜껑을 덮어주고요. 아, 이쪽으로 많이 몰려 있어서 눌릴 수도 있겠네요. 어우, 비 오는데 막 애들이 나오네요. 혼연을 안 해서 큰일 났다. 살짝살짝. 이게 잘못 닫으면은 또 눌려서 압사당할 수 있으니까. 이렇게 해놓고, 너네들도 이제 들어가. 들어가. 아우. 천기풀을 조심조심 받아주고, 보온계포도 받아주고, 뚜껑도 닫아주겠습니다. 여기 또 눌리는 게 있으면 안 되는데, 이것도 아니, 한 손으로 지금 오늘은 촬영 준비가 안 돼서 한 손으로 하다 보니까 눈에 들어가. 나 쏘지 말고. 안에도 들어가. 그렇지, 다 됐습니다. 어이구, 아이고, 아이고. 으차. 자, 이렇게 다 집어넣어 줬습니다. 과연 내일 봤을 때잘 살고 있을지 걱정이 되지만, 최소한 3분의 2 이상은 살리라 봅니다.
자, 벌들아, 이렇게 비가 오는 날은 절대로 나오지 마. 그냥 집에 있어. 알았지? 꿀 먹을 생각하지 말고 집에 있어. 응? 알았지? 그리고 지금 그 벌들 동료들하고 같이 잘 지내고, 100%는 못 살리겠지만, 그래도 3분의 이상은 꼭 살려줘. 벌들아, 부탁해. 벌들이 동료들을 잘 살려낼 수 있도록 우리 시청자 여러분 꼭 응원 부탁드립니다. 화이팅! 벌들 꼭 살려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. 다음번에는 한 이틀 정도 후에 벌들이 과연 살았는지, 사체로 나오는지 영상을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응원 꼭 부탁드려요. 다음에 또 멋진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! 빗소리, 비가 끝내줍니다.